아, 다 됐어. 이제 닦고 약 발라야지. 아이고, 아이고, 내 죽을 뻔했네. 이쪽 여기를 짜면은 이 잇몸까지 아파요. 그 정도로 아픈 줄은 몰랐어요. 정민이 와봐. 왜? 뭐 더 해야 되냐? 물어볼 게 있어서. 뭐? 보톡스. 내가 아까 봤는데 아니 효과는 시술 3일부터 주름 개선? 뭐 어디 보톡스 맞으실라고요? 장모님 맞으실 때 없어. 왜 없어? 맞으면 소용없어요. 효과가 4개월까지 지속된다는 건 뭐야? 아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거 사랑해서 이거 보지도 마세요. 왜? 하면 좋지. 장모님 남았잖아. 이거 대부분 사람에서 부작용 안 남아요. 이게? 예. 근데 나는 난다 이거지. 예.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그렇다는 거. 안 맞는 거니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야. 뭐 좀 물어보자. 우린 냉면 먹고 갈까? 우린 냉면 먹고 갈까? 냉면을 뭘 먹어요? 그럼 굶고 그냥 가라고? 아니 아침 드셨는데 아점 먹었는데 뭘 또 먹어. 아 얼마나 아팠는데 냉면 먹고 가면 되지. 땀은 제가 흘렸어요. 고생은 내가 있지. 장모님이 누워있으면 되는 거지. 얼마나 아팠는데. 아프다고 뭐 배고픈가. 점심시간인데. 점심시간에 일단 과일하고 야채 조금 드릴게요. 그것만 드세요. 어디 가서? 아유 알았어 드릴게요. 걱정. 얼굴 한번 봐봐요. 얼굴 한번 봐봐. 살성은 좋다. 좋은 게 그렇게 부자국이 잘나? 아 이거요? 살성하고 상관없어요. 나랑 안 맞는 거예요. 아, 근데 나는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몸도 잘 들고 뾰루지도 잘 나고 이 피부가 안 좋은 피부야? 아니 피부 좋은 피부예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점심 잘 샀습니까? 그래. 예. 지금 엄마한테 가는데. 지금 엄마한테 가는데. 아프지? 아프지? 예. 어이, 완전 처가살이를 하고 있네. 예, 처가살 1박 2일입니다. 엄마하고 만나기로 했었나? 그리고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러지? 사돈 대접을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당황했죠. 미안해서 부른 거죠 뭐. 맨날 장모님이랑 어울려 있으니까. 노인분들이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정말 외로우면 남보다는 사돈이 가까울 수도 있어요.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화제가 자식 얘기가 같이 있잖아요. 만나서 얘기하면 좋죠. 굳이 남을 사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.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 좋으면 제가 좋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. 여보세요? 내려오셨습니까? 예, 빨리 내려오셔. 예. 슬슬 이유가 들려오는 거야. 오신다. 오, 와. 야, 어떡해. 벌써 카리스마가 느껴지시죠? 포포리로 가나 봐요. 야, 편집 예술인데요. 영화네, 영화. 남서방 일 났는가? 그거 막 개집막을 놔두고. 남서방이 스스로 일어난 거야, 지금? 그러니까요. 그럼 성묘부터 갈까요, 그러면? 성묘부터 갈까요? 이제 저 모자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자, 타. 당신이 왜 앞에 타? 이거 뒤에 타. 아, 이래 나가려고. 이리로 가요? 나가요? 이리 나가가지고 서울 해안도로로 나가요.
여기에요? 여기 세워요?